1등을 차지한 팀답게 엄청나게 놀랐어요. 네. 네. 너무 잘해요. 아, 스타트가 일단 킬 이상이었고요. 깜짝 놀랐습니다. 아까만 두 분이 막 집어 던지는 거 맞죠? 막 왔다 갔다. 날아다녔어. 진짜 날아다녔어요. 저희는 그 제리딩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 국내 선수 등록으로 되신 분들이 거의 뭐 100분밖에 안 됩니다. 아. 예.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세계 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딴 주역들입니다. 자, 저는 조금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. 지난주에 비해서 어딘가 모르게 이제 1승을 달라졌어요. 한 우승 주역들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네. 어떤 저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. 네. 저희가 방송 후에 대회를 참가했었는데 예. 그 문화부 장관상도 탔어요. 인사상. 자, 오늘 어떻습니까? 오늘 이 녀석 자신 있습니까? 네, 저번 주에는 저희가 1승할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 하고 왔는데 네. 영광스럽게도 저희 팀에게 1승의 기회를 주셔서 저희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실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. 지난 주에 첫 번째 도전할 때 정말 1승하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? 네. 아니에요, 그냥. 네. 이만큼도. 실패를 두려워 않고 꿈을 향해 전진하는 스타트 제리님 팀 임팩트가 오늘 환상적인 무대 여러분들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. 한테 이렇게 에너지가 확 전해져 놓은 게 네. 보면서 제가 에너지를 느꼈어요. 근데 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. 뭐요? 무대 보면서 네. 여기 같이 하시는 분들이 네. 또래분들이시잖아요. 그렇죠. 예쁘고 잘생긴 분들 같이 이렇게 자꾸 스킨십 하다 보면 네. 그런 거 없는지 저기요. 사람들 할머니는 안 보이지. 아니 우리 민우가 약간